자, 봅시다. 자, 이거 내용은 이거야. 자, 이런 갈등 상황이 자, 도와준대요. 자, 여러 개니까 뭐야? 헬프. 자,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유지하는 거야. 좋은 거를 하게 하는 거야. 자, 메인테인이죠? 유지하다, 메인테인.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니까 이거 동사 원형 쓴 거, 준사역동사. 투부정사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 갈등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 이것도 대시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가 주어져? 편안한 존에 있는 것. 얘가 주어고, 여기 is가 동사지. 그래서 being이 되는 거야. 자, being도 되지만 뭐로 써도 돼요? to be. 그지? 주어로 쓸 때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근데 그게 정확히 맞지 않아. 자, 물론 우리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요. 자, 주어가 누구죠? we. 우리가 우리 자신이니까 이거 뭐 붙어야 돼? self죠. 그지?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 원하지 않는데 어디에 있는 거? 직업이 없고 보험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 한마디로 갈등 상황이죠? 갈등 상황에 있는 걸 좋아하진 않아. 자, 하나의 나쁜 경험이 그러니까 졸라 큰 충격적인 경험이 충분한 sufficient 있죠? 자, 충분할 수 있대요. 우리 평생 또랑 지속될 정도로 충분할 수 있대. 그러니까 충격이 되게 클 수 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나 뭐는 small 작은 갈등이죠. 그지? 자, 이런 작은 어쩌고저쩌고 누구의 문제 누구의 문제 이런 작은 갈등들은 자 우리가 뭐하게 help 무슨 동사? 그래서 이게 동사 원형 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도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 얘는 둘 다 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도록. 작은 갈등들은. 디스어그리먼트도 알아두고. 자, 그래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얘가 주어요. 그래, 동사 뭐 붙여야 돼? 프로그램즈가 주어니까 force 지시 동사 와야 되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force 몇 형식 동사? 5형식.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돼? to use. 알겠어? 자, in order to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창의적인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뇌를 사용하도록 만든대. 그지? 한마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쓰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다양한 풍경을 항해하는 것, 돌아다니는 것, 그죠? 이 varied랑 똑같은 거, various, variable 나온 거예요, 알겠죠? 다양한. 자, 근데 그리고 또 뭐야? 얘가 꾸며주는 거 이 랜드스케이프였어. offer죠, offer예요. offer 왜? 랜드스케이프에 s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행착오와 이따금씩은 어떤 갈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곳을 항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 이런 말이야. 자, 그것은, 자, 이거의 주어 뭐예요? 내비게이팅이야. 동명사 주어니까 is. 저기도 to 내비게이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hangout. in, hangout이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지금 적어 놓은 거야. 자, 근데 여기 then 전치사니까 여기 뭐 써야 돼? hanging, 그죠? hanging out, hangout.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hangover 알아요? hangover? 영화 있잖아, 이거. 또라이 영화. hangover. hangover가 이제 그 필름 끊기는 걸 hangover라고 해요. 그래서 술 처먹고 필름 끊기는 거. 알겠어요? hangover 영화 몰라요? 한번 봐봐, 재밌어. 술 먹고 막 어떤 애는 술 먹고 이빨 빠지고 결혼해요. 술 먹고 이빨도 빠지고 막 호랑이랑 자. 진짜로 막, 알지? 근데 실화는 아닌데 재밌어요. 원, 투, 쓰리까지만 나왔어.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행 가서 이렇게 술 처먹고 또라이 되는 영화, 재밌어요. 자, 시간을 보내는 건데 어디에서?
어떤 도전이나 그지? 어떤 힘든 점도 제기하지 않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 어떤 힘든 데를 돌아다니는 게 더 창의적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무구한 역사는 200만 년의 역사는 이런 도전들과 갈등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be filled with, be full of. 제목은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한번 봐두고 자 그 다음 거 자 솔직히 이런 단어들을 학교에서 문제로 낸다 시험에서 양아치스러운 거예요 알겠죠? 상호적인 이타주의 이런 거를 문제로 낸다는 거는 양아치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내신이니까 꼭 봐두라 이거예요 자, 헌팅은 설명해 줄 수 있대. 인간이 어떻게 이 상호 이타주의를 개발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교환을 개발했는지. 자, 상호적인 뭐였어요? 릴레이션십. 상호적인.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리시프로컬인가? 스펠링 봐봐. 스펠링 모르겠다. 맞아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자. 맞아요. 확실해? 네. 예은이 봐봐, 저 지금 못 믿겠어. 맞아요. 맞아? 아니, 있다니까요. 일타주의는 뭐죠? 알투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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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타주의의 반대는 뭐야? 이기주의잖아. 셀피시. 셀피시니스. 됐어? 셀피시즘. 자, 사냥이 우리 인간이 예전에 고전 고대에 서로 도와준 거를 그지?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은 모든 영장류 중에서 원숭이들 중에서 자, 일반적인 거 같다. 독특한 거 같다. 유니크한 거 같다 이거죠? 다른 원숭이들은 안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큼 서로 도와준다 이거야. 자, 광범위한 그래서 익스텐 intensive야. 자 근데 이거 이거를 반대로 했더라고 이 intensive를. 근데 반대 표시한 거 맞아 확실해?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학교 선생님 반대라고 표시해놨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 지속되란데 BPP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라스트. 자 아까 사냥감이라는 거 어떤 뜻 뭐였죠? 게임. 게임이 사냥감이라는 뜻도 있다. 자, 초과하다 뭐야? 초과하는 양, 넘는 양. exceed. exceed. 알죠? 자, 대시냐 와시냐 물었어요. 그럼 뭐부터 따져야 돼? D가 완전하는 거지. 자, 그 사냥꾼과 그의 직계 가족이 소비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뭐를 이용 그지? 뭐를 소비하다잖아, 그지? 그죠? 근데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야? 와. 그래서 이, 얘네 가족과 얘가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슬 초과하는 양으로 온대. 자, 그다음에 이거 이유가 그러나요, 게다가요, 게다가죠, 게다가. 지금 이유가 이거였잖아. 하나는 양이 너무 많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야? 성공 확률이 매번 똑같아 다르다 매우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 아까 뭐였어요? Variable이야.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웃긴 게 학교 선생님이 Variable 앞에서는 그냥 다양한 애들 써놨었어. 알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 그리고 요거를 또 학교 선생님 프린트가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것도 이상한 거야. 이게 반대 뜻은 아니잖아. 다양한 가변적인 반대 뜻은 아니잖아. 좀 다른 뜻이지, 그지? 그래서 인텐시브를 얘는 필기 잘해요? 나만은 이거 검사를 안 해? 세특이나 이런 걸로? 필기 검사요? 아니요. 필기 검사는 안 해? 영어는 안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의도로 원래는 이거는 이제 반이어 표시인데 이거는 반이어는 아니란 말이야 솔직히
알지? 헷갈리는 단어긴 하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비용. 단점이야, 단점. 자, 어떤 사냥꾼이, 사냥꾼의 단점 비용인데 뭐, 고기를 주는, 어떤 고기야? 그가 즉시 먹을 수 없는, 여기 생략된 거였어요. 자, 여기가 무슨 대? 관계 대명사 대. 또는 위치,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is냐 아냐 그러는데 요거의 동 주어 뭐야? 요 is 아예 주어 뭐예요? 지금 해석을 해보면 그가 즉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주는 것에 비용 이거잖아. 코스트가 주어져.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아, 자, 이 대가는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왜냐하면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죠? 자, 선생님 이거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써, 한 번 더 써주면 뭐 때문에 써준 거라고? 강조. 그럼 힘셀프로 써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스포일, 곧 썩을 거기 때문이야. 그지? 안 주면. 그러나 혜택은 작다 크다. 크다. 그죠? 그러나도 있으니까. 자, 왜 언제 그렇게 혜택이 크대요? 자, 그의 음식을 are given, 받은 사람, 이. 자, 도주 후 뭐뭐인 사람들 복수예요. 그래서 뭐야? return이요? returns야? 어, 되돌려줄 때. 뭐를? 관대한 호의를. 자, general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general은 일반적인 이란 뜻이에요. 알죠? 근데 이거는 뭐야? gen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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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 한번 확인해. generous. 맞아요. 반대야. 300 알아요? 스파르타 300? 아주 되게 옛날 영화인가? 거기에 나는 관대하다 나오잖아. 빠박이가 I'm generous. 자, 관대한 호의를 했죠? 제너럴하고 다르다는 거야. 제너럴은 일반적인 거고. 자, 그다음 스스로라는 수거 때문에 그냥 내볼까? For oneself. 그리고 여기는 힘이니까 for himself. 스스로는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 했죠? 자, 본질적으로 사냥꾼은 저장한다 뭐였죠? 동사로 store 여분의 extra. 자, 우리 영화 같은 거 할 때 배우 extra라고 하죠? 그 extra가 이 extra야. 추가의 아니지 주연 배우가 아니라 extra 배우 할 때, 그지? extra가 여분의 남는 이런 뜻이에요. 배, 이웃의 뱃속에 넣는다고 했어. 자, 그다음 어, 다이나? 두 개 다, 두 개 다 했어 우리? 네. 지금? 네. 어,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숙제 뭐야? 해서. 해서.